계속 우리나라도 이제 말, 구한말에 그거 할 때, 막 신식군에 만들고 그럴 때 있잖아요. 군대 수가 막 수백 명, 막 이렇게 그쳤던 게, 그렇게 보급할 만한, 예를 들면 총포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있어야, 그, 총을 들 수 있는 군대를 징집할 거 아니냐고. 그 군대만 징집해놓고, 총은 보급 안 해주고, 너희들은 맨손으로 싸우라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야. 조선도 만약에 이제 그 내부에 총포 공장 있고 그걸 보급품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게 있고 그랬으면 아마 군대가 수십만, 수백만씩 뽑혀 나왔겠죠. 동양 3국은요, 한중일 3국은 다 인구가 땅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많은 나라들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수십만씩 막 군대가 뽑혀 나오는 게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. 고려 초에 상비군 규모가 30만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이후에는 훨씬 더 늘었겠죠. 실제로 굴릴 수 있는 군대는. 근데 안 굴렸던 거지 그렇게. 아무튼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. 저린 4국에 상륙하고요. 어떤 새끼가 아까 상륙해 왔었었는데. 아, 덕도 새끼들이 상륙해 왔지. 저는 그냥 막아도 막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. 그래도 괜히 우리의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잖아, 그지? Speak carefully, for my sword is ready to take your head. 이렇게 지구 바깥으로 보내버리고. 자국기 탈환했고요. 돈 없다 야. 턴 넘기고. 저 뭔데? 포섭된 거야?
Yes, my lord. No higher order. 새끼를 창의대 뽑은 거 좀 봐. 창의대 아닌가? 아 이거 그거군요. 그 경도 수비대군요. 창의대 아니었네. 깜짝 놀랐습니다. Yes, my lord. Strike them down. That steady as we go. We still have a good wind. Fire! 저는 구당이었네. 여기선 계속 군대 만들어주고요. 쟤는 동쪽으로 하고 턴 넘깁니다. 속박받는 여성 같다고. 전근대 시대 여성 같대. 여기 약탈한 곳이 방금. 약탈하고요. 쟤는 남진합니다. 사국의 첫 거점입니다. 턴 넘기고요. 저 호로제기 좀 호작스러운 거 봐라.
파리마에서 반란 더 좋고. 반란군은 뭐 괜찮아요. 얘가 포격에서 자유로운 몇 안 되는 거점이에요. 턴 넘기고요. 이건 또 왜 이래? 총체적 난국이네. 총체적 난국이야. 치안이 왜 이렇게 낮을까? 그렇게 낮을 법하진 않은데. 자, 이후 주변에는 매복 해놓고요. 자, 턴 넘깁니다.
orders, my lord. Or death and honor. Ja, 맞게 좀 그런데요. 저는 막을 수 있지 모르겠다. 여기도 반란 터졌지. 요게 그 연구되면 그 좀 오를 겁니다. 치안이 좀 오를 겁니다. 대가리야. 저 또 뭐야? 제대로 우리한테 제대로 우리한테 붙으면 지고요. 안 붙으면 이길 텐데, 근데 붙을 거라서 좀 어중간하다. 그래픽 설정을 제가 지금 거의 최하 수준을 하고 있는데 일부러 게임 과부 안 주려고. 확실히 좀 그렇긴 하네요. 생긴 게 좋으면은 보기도 좋다가는 게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.
좀 명령한 대로 움직여줄래 새끼들아. 안 움직이는 게 이건 씨발 항명 수준 아니냐?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. 컨트롤 보호가 좀 심하시네요. 보통 유리한 전투는 자동 전투를 하는 거고, 그래서 보통 자동 전투는 질 것 같은데 꼭 이겨야 될 만한 전투에만 내가 그걸 하니까, 수동 전투를 하니까. 이겼다. 네, 성 타고 올 겁니다. 니가 게임을 만드세요. 쟤들 군대 다 그거였거든. 다 보병이었거든. 그러니까 총 없는 보병.
시야 문제가 좀 나아졌을 겁니다. 이제 그럼 이제 수입이 좀 는다는 의미고, 그죠? 자, 미만사과의 반란 진압했고, 터넘기고요. 아우, 저건 또 뭐야? 왜 양사방에서 앞뒤로 오고 지랄이야, 이 새끼들이. 꼭 저렇게 와야 될까? 옆으로는 하나 더 오네요. 지금 장기 쪽에 누가 상륙해 왔죠?
귀엽구만. 절대 얘는 여기 매복해 있고 기다려야지 뭐. 자, 턴웅입니다. 미안합니다. 저거 못 보고 있었습니다. 까먹고 있었습니다. 저거 내가 치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못 치웠네. 양파 데리고 와요. 갔다가 아까 마지막이었지. 홍복조 끝에 있는 새끼들이. Speak your insolence, then I will reply. 자, 턴웅이죠. 저희도 사국으로 할 겁니다. 사국부터 빨리 정리해야겠다. 사국 지역에 있는 부대에도 좀 그런데요. 페로폰에? 아 참. 일단 여기까지 하죠. 여기까지 하고 저 식사를 좀 해야 돼서 이거 밥 먹고 이따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. 자,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방송은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.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.